지금 오후 1시를 향해 가고 있네요.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고 해서,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1시가 됐는데 지금 물한 모금 먹고 한 끼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연탄 피고 있어요. 사실 연탄, 한 이틀 정도 정신 차려서 조금 해야 돼요. 왜냐면은 대전 기온이 한 8도 이렇게 예고가 영하 8도로 예고가 돼 있는데 저희는 여기가 딴 데보다 1, 2도가 더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연탄을 두 개를 피고 있어요. 손도 엉망이고 막 그러네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육이들이 이뻐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그 꽃대를 자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꽃을, 다육이 꽃은 이렇게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또 겨울로 가는 시점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게또 예뻐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꽃대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꽃대가 있으면 벌레도 잘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꽃대로 가기 때문에 이 모체에 안 좋으니까 좀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배반의 장미 가격은 만 원입니다. 색감이 상당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이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요. 이 배반의 장미는 제가 봐서는 군생으로 이렇게 만약에 키우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참 배반의 장미. 왜 누구를 배반했을까? 얘가 배반의 장미라고 이름이 붙여진 배반의 장미.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이제 아담인데요. 아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참 예쁘죠? 이렇게 아담, 이렇게 예쁘니까 한번, 보셔도, 구입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여름에 좀 약해요. 햇빛, 너무 강한 햇빛에는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좀 잘못될 수 있어갖고, 저도 한여름에 하나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하셔서 여름에 강한 햇빛 조심하시고요. 아담은 가격 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시오 적금인데요. 원래 이 카시오 적금이 가격대가 3, 4만 원, 5만 원, 6만 원뭐 이렇게 했었죠. 지금 카시오 적금이 이게 이제 번식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내렸는데 이 카시오 적금 대품으로 키워도 상당히 이쁜 아이예요.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카시오 적금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잔이라는 아이인데요. 이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잔이라는 아이인데 상당히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묵은 군생입니다. 자, 잔이는 가격 18,000원입니다. 상당히 색감이 예쁘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뻤는데 제가 물을 줘서 지금 이렇게 아이가 물이 좀 빠진 상태예요. 잔이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우리 때 이거 한 68,000원 막이 정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블리 베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너블리 베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군생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자연군생일지 아니면 적신군생일지는 모르겠어요. 뽑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군생으로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러블리 베어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색감도 상당히 예쁘죠. 러블리 베어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미나라는 아이인데
물듬이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가 아마 군생으로도 만약에 되면은 상당히 예쁠 것 같고요. 미나라는 아이인데 이게 가격 대비 참 예쁜 아이입니다. 미나는 가격 5,000원입니다. 미나 정말 색감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엘사라는 아이인데요. 엘사인데 얘가 자연군생일지 아니면 적신군생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군생으로서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색감도 예쁘게 요거 이제 엑스플랜트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색감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엘사 군생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이제 이거를 다 내려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한번 내려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양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거 양진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묵은둥입니다. 양진 지금 이렇게 묵은둥이 철하고요. 아주 철화 형성이 잘돼 있고 이렇게 멋진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돌림판을 샀는데 지금 이것저것 지금 바쁘다 보니까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양지는 원래 우리나라 교배종이에요. 논산 쪽에 계신 사장님이 요 양진을 교배를 하셔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싸게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양진 철화 가격은 58,000원입니다. 묵은둥이라 상당히 예쁘고요. 요거 양진 철화 잘 키우면 예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진짜 이거 잔이너 이게 잔이 자연군생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저쪽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카시오 적금도 너무 예쁘죠? 아담도 예쁘고, 배반의 장미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잔이 군생도 예쁘고, 러블리 베어. 그다음에 미나. 얘는 엘사. 양진 철화.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점심 드시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실 거고 또 가정에도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겠네요. 저는 이제 연탄을 두 대를 피야 돼서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연탄 피는 모습도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따 뵐게요,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